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요, 이건 이제 그 육개장인데 비비고구요. 이거 그냥 봉지로 돼 있어서 눈이 좀그 뜯어가지고 그냥 끓이면 되고요. 김치랑 무말랭이 다 샀습니다. 이건 김이고, 예, 계란후라이는 제가 했고 밥도 제가 했습니다. 밥은 제가 했습니다. 예. 계란후라이랑 밥두개 제가 했습니다. 밥 방금 해가지고 예, 김이 막 올라오네요. 예.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썸네일. 예. 됐고요. 이제 먹방을 할게요. 일단은 예, 국물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아, 근데 전에도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. 이거 비비고 이거. 육개장인데 약간 파 맛도 진하게 나서 맛있습니다. 팥국 같기도 하고. 그 마트에서 플러스 원으로 해가지고 예, 두개 사면 하나 예, 주는. 그래서 이제 바로 샀던. 예. 굉장히 덥네요. 무말랭이. 아, 너무 좋다. 역시 밥이 최고예요. 네.
어우, 이거는 얘 또. 계란 후라이도. 어우. 오늘은 2023년 8월 18일이고요. 시간은 저녁 9시 34분입니다. 아, 그 다음에 요리 안한지꽤 됐네요, 그죠? 정혜로님 반갑습니다. 날씨가 아직도 많이 더워요, 그죠? 그 낮에는 꽤 덥더라고요. 그래도 이제 바람이 좀씩 불기 시작해서 이제 폭염은 진짜 끝난 것 같아요. 완전 막 미칠 듯한 폭염 있죠. 그거는 끝난 것 같아요. 아, 그래도 덥죠, 그죠? 새로운 분 이제 적응 잘 됐겠네요. 뭐 어차피 또 아는 사람이고 하니까 그죠? 경력도 많고 해서.
아, 또잘 웃어요? 어, 좋네요, 그러면. 진짜 잘 웃는 게첫 번째인 것 같아요. 네.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것들은, 서비스 지금 이런 거는. 행복하시겠네, 이제. 직원도 잘 뽑았고. 이제 성공하는 일만 남았네, 그죠? 아, 그래요. 아, 전 매니저 그렇게 기싸움을 걸었어. 근데 이제 아예 막 대리 경영식으로, 그죠? 뭔지 아시죠? 막그 아예 어디서 막 이렇게 막꽤막 비싼 돈 주고 이제 영입을 해갖고. 영업 위탁 수준이면 모를까, 그죠? 그런 게 아닌데. 아예 위탁식으로 하면은 좀 약간 좀 눈치는 보지 아무래도, 그죠? 근데 그런 게 아니면은. 어쨌든 네, 잘 듣네요. 어쨌든 뭐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, 그죠? 무슨 일이든지 간에. 뭐라고 그러면서 관두라 했어요? 아니. 그전 매니저한테. 아, 자기가 먼저? 오, 웬일이래? 아, 그걸로 이제 뭐라 했더니 자기가 그냥 걷는댔구나. 아, 쿠팡 사역에서.
쿠팡 그 새벽 배송은 진짜 놀랬던 게 새벽에 이게 아니 밤한 10시인가? 그때 도어락 건전지가 배터리가 다 닳았다고 막 벨소리 나더라고. 그렇고 그 시간에는 뭐 다이소 연대도 없고. 그래갖고 이제 쿠팡으로 시켰는데 새벽에 오더라고요 또. 놀라가지고 바로 바꿨죠. 하여튼 그 매니저도 정일홈 님이 좀어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, 그죠? 맛있게 드시네요. 감사합니다. 그냥 전에 뭐 하던 거랑 좀 다를 테니, 네, 아무래도. 근데 전 사장이 직원을 빼가고 그런 게 아니야, 당연히 그죠? 그나마 상도가 있네. 이제 장사를 하다가 사업적으로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. 그냥 뭐 인수해가지고 잘한 다음에 그런 명언이.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직원한테 아예 그냥 전전세식으로 아 나는 그 어? 니가 알아서 다 해라. 응? 나한테는 그냥 월 얼마씩만 줘라. 고정적으로. 네, 맞아요. 그런 편의점에서 키우는 데 많대요. 가스라이팅이 아니고. 직원 입장에서도 개꿀이죠, 그죠? 어차피 자기가 일을 해봐서 잘 아는 업장이고, 매출도 다 자기가 다 아는데, 자기가 더 잘하면 더벌수 있는 거고, 그냥 얼마 딱 줘라. 그럼 사장은 그거 그냥 완전 전전세식으로 오토긴 오토인데, 전전세식 오토죠. 다른 거 하고 막.
그렇게 해서 막 하는 분들도 있다고요.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쉬운 게 이제 인력이 이렇게 많이 필요 없으니까 시간 파트타임만 딱 맞춰서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되는 거고. 그래가지고 예. 그런 식으로 막네개막네개 다섯 개 돌리는 사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예. 이제 거기 직원도 개꿀이죠. 예. 근데 잘 된다는 전제하에 예. 잘 되는 곳이면. 안 되는 곳이면 그렇게 하면 안 돼. 할 수가 없지. 사장이 일에 돈 벌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열심히 하죠. 아, 정말 잘 먹었습니다. 하여튼 밥이 최고인 것 같아요.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.